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청년들의 딱한 취업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황철조 조성 엔지니어링 대표인데요.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청년 희망펀드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대표가 이끄는 조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등 제조장비 분야에서 최초와 최고를 고집하고 있는 대표적 창조기업입니다. 더 리더 오늘은 한국청년희망재단 황철주 이사장을 모시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과 조성 엔지니어링의 핵심 경쟁력,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청년 희망 재단 지난해 11월에 이제 돛을 올렸는데요.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우리 청년 희망 재단은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예. 그 고민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대한민국 청년을 숫자를 좀 줄이자라고 예.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발적인 그 국민의 성금에 의해서 예. 희망 펀드가 만들어졌고 예. 그 희망 펀드를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청년 희망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국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뭐 지난해 11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 정도가 모였고 좀 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청년 희망 펀드는 4월 25일 기준으로 11만 384명이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11만 명이 넘군요. 기부해 주신 총 금액은 1384억이 예. 기부해 주셨습니다. 예, 큰 돈이 모였습니다. 예, 자발적인 예. 기부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예.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예. 고민을 함께 하자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 실업은 우리 청년 희망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예. 정부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에서도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부에서 하는 일은 1년 예산에 의해서 예. 정해진 그 툴 내에서만 집행이 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실질적으로 그 순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예.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희망재단은 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자라고 예. 그 정부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 중복 뭐 100% 중복되지 않지는 않겠지만은 예. 중복을 피하고 정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희망 펀드는 지금 계속 지금 모금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뭐 나오신 김에 기부 또는 뭐 성금 유사가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부하면 되는 거죠? 예, 모든 국민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시중에 어느 은행에 가서라도 예. 청년 희망 펀드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면은 구좌를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국민 모든 분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구두 미화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예. 뭐 기업인, 중소기업인, 대기업 기업인들 모두 개인적인 기부에 의해서 집행되죠. 모여지고 있고 구좌를 열어준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거는 기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구좌가 열리면 그 구좌를 통해서 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예. 은행에서 기부를 예. 받고 뭐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시면 청년 희망 펀드 좀 예.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 지금 뭐 재단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출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성과를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6개월 해보시니까. 그 사실 저희가 일을 시작해서 청년들한테 네. 어느 정도 큰 결과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전 예. 전쟁 6.25 이후에 폐허에서 2만 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청년을 잃고 잃어버리고 살은 기간이 굉장히 많았다. 예. 현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30년, 40년 전에 청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의 청년을 우리 사회는 안아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을 위한 청년의 고충을 위한 청년 희망 펀드와 청년 희망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이 자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 희망 재단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기관은 직접 만들기보다는 예. 예.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고 우리 재단은 일자리를 찾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좋은 인력을 찾게 해주고 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고생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해외 일자리 복덕방 역할을 좀 예 하시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 개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시스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좀 지원해 주고 매칭도 해 주고 기업과 예. 청년들과의 매칭 예.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기업들의 매칭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청년 희망 아카데미 또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춤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 뭐 좀 시대가 이제 융복합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 지금의 그 시장은 사회는 기술과 지식이 실시간에 공유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이공계냐, 그 IT냐, 바이오냐, 중공업이냐, 예. 뭐 건설업이냐 이 모두가 각자 하나 하나의 기능 갖고는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예. 이 모두가 융합이 되고 융합이 될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인문과 공학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예.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인문계 출신들이 새로운 창업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예. 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성공한 선배들이나 예. 사업에 성공한 선배나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후배 청년들한테 예.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멘토와 교육을 시켜주고 서로 예.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융합을 시켜주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들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인문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참 아이러니죠. 인문학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사회였는데 정작 인문계는 취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아주 자조적인 말까지 나왔는데 이거 문제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빨리 한 방향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이나
공학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 그냥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를 쫓아가는데 바빴다. 예. 그러면 성장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기술이나 쫓아가는 성장은 끝났다. 그 과정, 초창기에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인문학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마지막 단계에서의 인문학의 역할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인문학뿐만 아니라 공학도 또한 그렇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인문학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창조냐 모방이냐의 문제지 인문학이나 인문학이냐 공학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할 거냐 모방을 통해서 정체를 할 거냐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인문학 나온 젊은이라 해서 취업을 못하고 창업을 못하면 안 된다. 예. 인문학의 상상과 공학의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새로운 성장의 모델이 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 이사님 근데 거기에서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제 경험상으로도 보니까 공학도가 사실 인문학을 적 지식을 갖추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뭐 사실 책만이 있고 많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 되는데 문과 졸업자가 공학적 지식을 갖추는 거는 이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예. 성공한 지금의 재벌이나 대기업의 총수분들이 인문학이냐? 공학이냐를 봤을 때 인문학 쪽이 더 많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문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학은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꼭 공학 한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고 인문학 한 사람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누가 상상을 하고 누가 현실화를 시키느냐이고 그거를 예. 그 시너지를 누가 빨리 잘 내느냐에 예. 성공의 변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지금 나오는 일자리 또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자는 말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청년 글로벌 보부상 상당히 재미있는 용어를 만드셨는데 사실 뭐 이런 정신이 가장 강했던 기업이 사실 해체된 대우그룹이죠. 예, 어쨌든 그런 청년 글로벌 보부상을 좀 육성해내기 위한 일들도 하고 계시죠. 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요? 우리나라의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의 면적, 국토는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 0.7%밖에 안 되는 이 시장에서의 지속성장은 참 힘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은 99.9%인 세계 시장에 있다. 예. 그 세계 시장을 누가 빨리 개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 이제까지의 대기업은 해외 수출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자체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해외 수출의 영향력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조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해주기 위한 보부상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예. 청년 일자리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예.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해서 한국의 인문사회 계열의 청년들을 경쟁력 있는 해외 보부상으로 키워서
중소 예. 대한민국의 상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언어적인 장벽이 없는 젊은이들만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사장님 그 사제 20억 출연하셔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 또 좋은 일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기업가한테 물려주시기도 했지만 그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 기업가 정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가 정신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뭐고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도전. 예. 그 도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도전의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 예.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서 예. 그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게 성공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공이고 이 성공하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데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그 의미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사장님은 사실은 뭐 청년 희망 재단 이끌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벤처 창업하셔서 기업을 잘 가꾸신 더 성공한 기업인이신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세대 벤처 기업인 이렇게 손꼽히시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셨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긴 하지만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도 뭐 지금 청년들하고 평범한 청년들하고 비슷하게 예. 대학을 졸업하고 예.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 우연히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셨습니까? 예, 그때는 예. 뭐 저는 초기에는 중소기업도 좀 다녔다가 예. 뭐 중간에 휴학하고 중소기업 다니고 예. 또 졸업하고 대기업도 예. 다시 들어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반도체에 관계되는 일을 예.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는 반도체가 한국에서는 가장 첨단이고 예.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기술 산업이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공부도 했는데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한국의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 예. 외국 엔지니어들이 하라는 대로 외국 엔지니어의 서포트 역할만 예. 하는 일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예. 그래서 자괴감이 들어서 그만두고 예. 외국인 회사 장치 회사에 들어가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예. 나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그런 예.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해서 외국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 외국 회사가 국내 철수하는 바람에 예. 뭐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제조하고 네. 또 뭐 태양광 뭐 지금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 핵심 제조 장비를 만드는 그런 예. 기업입니다. 뭐 그동안 뭐 철탑, 금탑, 은탑 뭐 수상도 많이 했죠. 그만큼 훌륭한 기업이라는 의미인데요. 상당히 그 창업하기 힘든 시기에 또 창업을 성공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로 처음에 조금 많은 걸림돌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중소기업으로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도 하셔야 됐고 또 후발주자다 보니까 뭐 브랜드도 좀 딸렸을 거고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제일 힘드셨고 돌아보시면 어떤 노력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회고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술 개발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모으는 일은 기술 개발하는 일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 예. 근데 자금을 유치를 받아서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일은 더 어렵더라.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예. 우리 그 회사 내부에서의 종업원들과 그 협력자들과의 예. 인간관계는 또 더 예. 어렵더라. 예. 그래서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쉬운 거는 하나도 없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고통의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도 크다 이런 말씀. 예,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통의 크기는 곧 성공의 크기다. 그래서 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해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오늘도 그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예. 좀 저랑 비슷한 생각을 진짜 이렇게 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게 회사 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세계 최초가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고 최고가 아니면 안 될 거면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철학 가지고 네.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도전들을 해오시고 또 그걸 극복하시고 했는데 요즘 청년들 이제 뭐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또 이렇게 할 텐데 혹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창업해서 성공하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예. 쉬운 게 아니니까 성공의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당에서 살고 싶으면 지옥에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예, 예. 결국은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옥의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은 지옥처럼 하고 성공은 삶은 천당처럼 살아라.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말고 현재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쪽을 도전해라. 네. 그러면 성공의 크기도 성공의 빠르기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일수록 또 실패 확률도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래의 시장이니까요. 예. 시간의 간격의 차이지 예. 실패냐 성공의 간격이 예.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저는 모든 사람이 창조를 하는데 창조를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창조를 명품으로 만드는 사람은 성공을 한다. 예. 근데 명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명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바뀌거든요. 예. 결국은 시장의 변수가 창조의 변수보다 더 커다. 예. 만들 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창조를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창조는 내 게 아니고 경쟁자의 것이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업을 잘 읽어오신 기업인께서 주시는 말씀,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라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희망재단 이사장, 또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 뭐 두 개를 다 맡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떤 CEO로 또 어떤 이사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거고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이유는 공유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기업을 더 키우는 거고 또 예.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예. 또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청년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황철주 이사장님, 한국청년희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년희망펀드 지금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 가시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황철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